네, 의원님들 또 이렇게 의원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역에는 다 무탈하고 다 평안하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인 청주는 물폭탄을 맞아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제가 다녀왔지만 어제는 우리 당 대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가서 삽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총은 그동안 좀 여러 가지 난산을 겪었던 정부 조직법과 추경에 대해서 결국은 분리해서 처리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저께부터 협상을 하고 밤늦게까지 협상을 한 결과 정부 조직법이 오늘 안행위를 통과를 했고 지금 아마 법사위가 열려서 최종 본회의 올라가는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안행위 간사하신 우리 윤재욱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 과정에서 합의는 원내대표들이 했습니다만은 그 원내대표에 대한 그 합의를 합의문을 직접 쓰신 우리 김성동 수석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용이 여러분 각자의 소신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정치조직법이 개선되고 개정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협상하는 틀에서 큰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미비된 거 있으면 또 말씀을 주시고 혹시 또 요번에 정부지법 개정이지만 저쪽에서 얘기들은 요번에 최소한의 범위의 개혁만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마 언젠가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2차 정부조직법 개정을 갖고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또 논의될 과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의견 주실 거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저쪽 여당은 자꾸 이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이라니까 마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 추경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아직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쪽 여당 지도부 발언에 자꾸 일자리 추경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게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것이 정부조직법까지 합의를 보고 추경이 지금도 논의 중인데도 계속 이런 정치 선전을 통해서 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가게끔 이런 만드는 행태를 아직도 벌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겠다는 추경 예산이 그게 어떻게 일자리 추경입니까? 이건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 예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맞지? 이걸 자꾸 일자리 추경이라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참 큰일 났구나 저 사람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지역구 활동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이 공무원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으로 공무원 수 늘리겠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여러분께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인가요? 어저께 신문에도 났지만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만든 자료 보면 공무원 하나 한 사람 증원에 한 17억 원, 30년 근무한다고 하든지 한 28년에서 30년 근무한다고 할 때 17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한 지금 공무원 증원이 되면 이렇게 정부가 공약한 대로 되면 한 323조 정도가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세자 연명에서는 1인당 17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거의 553조인가? 뭐 이 정도 든다고 지금 납세자 연명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증원을 시키겠다는 것을 이 세금으로
공무수 증원시키겠다는 걸 저희들은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 진정한 의미의 민간에서의 그 일자리 창출을 저희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우리가 많은 국민들과 또 지역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체적인 그 100대 과제 발표한 거라든지 지금 그 숫자 자체도 추계도 뭐 178조로 하겠다고 공약에 짜맞췄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178조도 축소돼서 지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178조도 자연증가분 빼고 나머지 자연증가분 한 60조 빼고서는 나머지 돈을 어디서 메꿀지 어디서 충당할지에 대한 재원 계획도 하나도 발표 없이 무조건 쓰고 보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은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년에 들어서 이렇게 11조 2천억이라는 세계위험이 난 것은 그동안에 이 앞에 박근혜 정부가 소위 비감세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추진 정책을 통해서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이걸 세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만큼 더 만들어진 것을 이것을 소위 그 누구냐 우리 김광림 의원 말에 하면 호박씨 털어먹듯이 그 아무런 그 박근혜 정부에서 쌓아온 그 경제정책에 생긴 그 과실을 지금 완전히 자기 돈 뭐 마음대로 저 추경하듯이 쓰겠다고 하는 이런 심보를 가져서는 저는 안 되겠다. 국민의 세금은 정확하게 한 푼이라도 정확하게 써야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기능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추경에 대한 점이 아직 남고 추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후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끝까지 견지하는 것은 세금으로 공무원 이렇게 증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 문제만큼은 끝까지 견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적법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본회의는 대략 한 50여 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하고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현황을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두 분 신청하셨는데 저희들은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요즘에 전에는 5분 자유 발언 할 때마다 저희들이 원내 지도부에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야당다운 야당 할 그 준비가 다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이채익 의원님, 유민봉 의원님, 그리고 곽대훈 의원님, 박덕금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